달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은 그 자기 아들이 고대 국제협력 초청을 했는데 그 고대가 그 외국에서 제일 유학생이 많이 왔답니다. 외국 학생이. 근데 자기 아들 가서 활동을 그렇다고 자기 아들 응원 좀 해달라고 말이죠. 그러더군요. 김철주 교원은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메시지가 없고, 그 다음에 서문호 교원 말이죠. 못 온다고 그저께. 글쎄, 근데 그저께 동생이 별세에서 못 온다고 연락 왔는데 아침에 큰일 다 아침에 이렇게 용감하게 나와서 박수를 쳤어요. 이런 절상대가 어딨어요. 아이고. 그 다음에 성학교 교원 말이죠. 암수를 했는데 다니는데 이런 데 가지고 활동을 아직 못 된다고 내년에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총각격이 그 다음에 오영태 교원 말이죠. 그 김한과에서 백내장 수술 예약이 돼 있대요. 그렇다고 못 오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지봉여 교원 말이죠. 어떻게 통화를 했어요 제가. 근데 그 내년에 나왔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건 아무리 교우 가깝더라도 서로 예의와 예의와 그런 거 좀 지켜주지 않겠느냐. 제가 여러분들 예의 좀 잘 지키시도록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내년에 나오겠다고. 그 다음에 최영권 교훈은 말이죠. 이리서 못 나온다고 그러고 그 추동료 교훈은 어저께 몇 번 전화했더니 그저께 밤 4시에 새벽 4시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졌대요. 그래서 못 나간다고 오늘 어저께 밤 한 시간은 얘기를 했나 봐. 그 다음에 그 박재훈 형은 나오게 돼 있는데 어디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 아침에 손녀가 누가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못 나온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. 그래서 전부 21명이 2분만 넘으면 21명이 참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간단히 그러면 그 유인물 좀 봐주세요. 회원 동정과 그 행사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회원 유부는 강도식 교우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저께 내가 아주 놀라운 일을 겪었어요. 이광로 교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아 여자분이 말이죠. 이게 보이는 것 같아. 이광로 씨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거야 나도로. 서울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고. 8월 1일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말이죠.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연락이 안 됐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연락을 좀 해줘서 이런 일 없도록 말이죠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게 너무나 적어.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기 강두식 교우도 일요일 날인데 장례식이 오늘 날이고 일요일 날 내가 11시에 전화를 받았어요. 그때 마침 밖에 있어갖고 일을 보고 일찍 들어왔는데 2시에 들어와서 장례식장 전화하니까 딸이 받아 딸이 큰 딸이. 그래서 그러니까 그저께 어떤 병에 어떠냐니까는 병원으로 또 그 집에 왔다 갔다가 한 3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셨다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내가 그 교우가 애들이 많은 걸 알거든. 그래서 애들 다 출간하니까 5명은 다 했대. 근데 아들까지 막내 가서 손주까지 있대요. 근데 아직도 하나가 남았대. 저 강두식 씨. 강두식.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고서 내가 그때 이제 연락해서 좋아가야 말이죠. 저녁이라도 할 텐데 무슨 소용이 있어. 그게 딸한테 얘기해서 그런 사정 얘기해서 내가 좋아한테 10만 원 갖다 입금시켜드렸습니다. 예, 그렇게 알고서 우리 다 같이 그 강도식 교우나 이광로 교우, 장례식도 못 가보니까 한 1분만 간단히 묵념을 합시다. 그냥. 강도식 교우와 이광로 교우의 명복을 빕니다. 일동 묵념. 예, 바로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그 작년인가 작년까지는 4번, 6번, 2개월마다 모였는데 결국은 그 마지막은 안 되니까 5번 모이는데 제가 너무 저도 힘들고 그래서 4번 분기별로 모이는 걸 바꿨어요. 그래서 분기별 우리가 단용을 갖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3월 1일 날은 전부 8명이 참석해갖고 인천공항에서 온유역 가는 그런 그 공기 부양 열차를 갖다 타봤습니다. 두 번째는 6월 1일 참가인은 전부 6명이 온양에 있는 현충사바 민속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. 여기 가니까 너무 그 차 타는 게 부담이 간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시내에서 장춘단에서 만났습니다. 그때는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.
이런 그 참석할 때마다 누구보다도 그 장소를 갖다 물색한다든가 또 안내한다든가 그걸 갖다가 소문호 교우가 무척 애를 써줬어요.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소문호 교우니까 한번 박수 좀 쳐주세요. 내년에 출마해야 되겠다. 네. 그 다음에 그 회의록을 갖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전임회장으로부터 지가 그 우리 기금이 나도 하나도 없는 날도 꽤 있더군요. 기금을 인수받은 게 488만 4,800원이었습니다. 근데 그동안 수입은 없었고, 은행 이자를 갖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으면 몇 푼이 되는지 모르지만, 하여튼 그래서 수입은 없었습니다, 하나도. 그 다음에 나간 걸 보면은, 분기별 모임에 부족해. 세 번 갔는데, 한 번에 우리가 갈 때마다 여기서 다 할 수도 그러니까 1만 원씩 거출해갖고 점심 먹는데 그때 조금 부족한 게 한 번에 3만 원씩 해서 세 번 9만 원을 썼습니다. 그 다음에 송년회 장소야. 이 장소 미리 10만 원 좀 예약을 하고 강도식 교우 10만 원 조의금 하고 그 다음에 송년회는 우편대금과 또 각종 자료를 갖다가 5만 원 써서 전부 34만 원을 갖다 집행했습니다. 그 잔액이 454만 4,800원입니다. 근데 그 기금을 갖다 어떻게 관리하냐면 신한은행에 2년짜리 300만 원 예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신한은행에다가 154만 원을 갖다가 지금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거나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그럼 없으시면 우리가 그 분기별로 모이는 것에 대한 그런 모임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시던가. 미국의 교우들은 뭐 별거가 없어요. 네, 그럼 그쪽 거기 교류하는 우리 교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한테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. 혹시 연락을 받았거나 소식을 아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. 아니, 오늘 양동이 있던 친구가 하나 명단에 빠진 거 같아요. 누구? 양동이 이름을 지금 그럼 저게 그 양병이 그래서 명단에 말이죠. 명단에 빠졌거나 또 자기 주소라든가 전화번호가 틀린 것은 말이죠.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. 그래도 치매기가 좀 있다고 하던 친구인데 이름을 내가 아 근데 죽었어? 죽었어? 아니, 그게 없으니까. 이름이 없다. 아, 그러니까. 명단이 없나? 명단에 없어. 명단이 없어. 뒤에 좀 있나 본데, 명단은? 그거는 소식이 없는 사람들이야, 되게. 자, 우리 저 이 회장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 이 회장이 저기 참 의정부 뭔데 살면서도 열심히 뛰는데 너무 고마워요 내가 봐도. 그래서 예, 또 이 회장이 또 조니 워커 이거 한 50만 원 가는 거 아니야? 이것도 가져왔어요. 우리 저 이 회장 건강하고 저 감사의 뜻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. 고맙습니다. 만드십시오. 네, 고마워요. 아, 따내 따줘. 가져왔으면 나 못 따. 아이고 식사하시는데 안 됐습니다. 난 식사 끝난 다음에 해야 할 텐데 또 요청이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네. 그래서 우선 그 1년 동안 심으로 한다면서 제대로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.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협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올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 활기찬 행복한 생활이 되실 것 같다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혀 하시는데 한 마리씩 한다니. 그럼 그냥 먹으면서 하는 거야. 우리가 뭐 격식 차리게 돼 있어. 아, 입속에 있는 건 빼줄 거 아니야. 그래. 지병으로가 왔으면 다 차릴 거 차려야 되는데 오늘 안 왔으니까 그냥 해.
아, 맞는 얘기야. 난 또 할 얘기 없어요. 학교 소식만 전하겠습니다. 우리 고려대학교의 경영대학이 한 학기 끊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못해요. 왜냐하면 강의실이 없어서. 그래서 제2경영관은 경영대학 앞에 쪽에 홍보관을 갖다 풀어가지고 경영관의 부회만큼 내년도에 짓기로 했습니다. 처리가 됐어요. 또 내가 왜 그러냐? 내가 제2경영관 보건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경제과에 대해서는 경제과 학생들이 아주 우수해서 항상 환경부실을 이번에 고대에서 44명 합격했는데 소위 말해 경제과에서 환경부실은 아직도 가장 많이 합격이야. 그 다음에 경영학과 경제과가 많이 합격했는데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가 경영학과가 2학년하고 2학년이 여학생이 52%입니다. 여학생이 국민학교나 중학교 더 많고 얘네들이 조직이 더 좀 잘 됐네. 이상입니다. 다들 건강해서 이렇게 만나니 상당히 기쁘네요. 나는 신장병하고 귀가 안 들려서 귀는 영원불면 고칠 수 없고 뇌를 수술해야 귀를 고친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오줌이 안 나와서 지금 고생 좀 하는데 안녕하세요. 박효환입니다. 지난해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인가 우리 모교를 한 50년 만에 갔는데 그 입구에 무슨 도나스 무슨 뭐 맥도날드 이런 걸 임대를 줘가지고 학교 얼굴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렸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그 석탑을 모래석에 두고 평생을 살았는데 몇십 년에 가보니까 학교 운영을 무슨 좋은 돈 해가지고 말이야. 전부 빵집 임대료를 막 임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던데. 아주 그, 물론 돈이 좋으니까 학교 운영하려면 그런 말. 다들 우리 동창들이 이제 89회를 다 넘었습니다. 이제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과거는 조금 욕심 부리면 조금 돈 좀 벌어서 어때 더 잘 살까 하는데 이제 돈 벌어야 이제 그렇게 많이 쓸지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욕심을 굽고 또 엔더프를 많이 나와서 즐겁게 살아서 건강하게 남은 여생을 잘 지냅시다. 감사합니다. 아 맞는 얘기야. 가온도 촌놈 긴급 쏘읍시다. 1년 전에 만났고 또 만나니 반갑습니다. 여러 분 덕분에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이고 해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매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후회 없이 따뜻하게 살기를 맹세. 감사합니다.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금년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 보니 정말로 반갑습니다. 제가 항상 몸이 좀 좋지 않은데 저 나름대로의 건강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. 친구들이 자네는 봐도 머리도 안 빠지고 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얼굴 주름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비결은 저한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좋은 약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비타민이니 뭐 오메가3니 뭐 칼슘이니 무슨 말이요 인삼 녹용 몸에 좋다는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단 의사가 처방하는 병이 나서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꼭 먹습니다. 그러면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. 비결은 있습니다. 소식입니다. 아침에 빵 한 장 먹어요. 아직도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. 1년 만에 또 다시 이렇게 산 모습으로
이 보니까 반갑고 명단에 보니까 쉬운 네 명이 아직도 명단에 있는 걸 봐서 쉬운 네 명은 아직도 생겨났던 그런 생각이 유심히 듭니다. 내년에도 더 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다시피 나는 저 양주시에 11년째 삽니다. 양주에 가게 된 동네는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저번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은만입니다. 오랜만에 뵈니까 참 반갑네요. 어떤 분들은 가끔 만나지만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보는데 우리 저 이 회장은 뭐 54명이 남았다고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오늘 20몇 명밖에 안 왔다니까 입학생 80명 중에서 한 4분이 여기 활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아마 그게 올바른 정수일 겁니다. 나도 직장을 하고 나서는 80살 넘어서부터 타계가 시작이 돼가지고 85, 6세가 피크를 이루더라고. 그래서 광교산 자락 수지에 이사 간 지 지금 15년째가 넘습니다.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쌈박 참 2, 2, 3으로 가버려야지 부부가 문제가 아닙니다.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고 우리 끝날 때까지 깨끗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. 여러분 모습 보니까 다 건강해 보여서 참 보기 좋습니다. 우리한테 시계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 손목이 참 시계하고 하나는 인생 시계가 있어요. 인생 시계. 나서 죽을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몇 시쯤 와 있나? 10시 반에 와 있나? 11시에 와 있나? 그거는 되게 자각증세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노력을 해야죠. 네, 다 건강한 또 얼굴을 만나서 반갑습니다. 1년 만에 뵙고 또 앞으로 또 몇 년 더 만날지 모르지만 좀 건강하게들 지냅시다. 나도 한 2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디스크가 아니고 저 유착 좀 뭐지 그 협착증. 그래서 이 허리 안에 못이 한 대여섯 개 들어가 있어요. 그 1년 동안은 하던 운동도 못하고 하다가 1년 지나니까 괜찮은 거예요. 암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젊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들 잘 지내봅시다. 오늘 같은 일이 있었나? 김사장입니다. 앞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. 우리 아까 공문석 동문하고 한석 동문이 말씀하신 게 아주 제 마음에 진심으로 다가옵니다. 그래서 집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공기 좋은 위로 찾아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. 삼성동에 살다가 불광동에 갔는데 그 불광동이 북한산을 안고 있어가지고 공원을 내가 자연 공원을 산 그런 기분으로 지금 좋은 환경을 맞이했습니다. 좋은 환경, 좋은 조건에서 반갑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규환인데요. 그동안 별로 나오질 못했으니까 시골 있던 관계로 몇 년 전부터 한 2, 3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울산에 있다가 이제 막살하고 집을 막살하고 또 병도 생기고 해가지고 강원도에 갔다가 기관 형편에 의해서 이제 지금은 일산에 와서 살고 있어요. 근데 뭐 전들 지금 뭐 병이 없겠습니까? 보시다시피 얼굴이 삐뚤어져 있잖아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우리 돈이 많이 주셨는데 같이 그 월포스를 양복 드리면서 그만 끝내겠습니다. 안산에서 온 김문재입니다. 그간에 제가 가정사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지난해 그러니까 2016년이죠. 16년에 우리 그 동문회 모임에 참석을 별로 못했습니다. 사유는 내가 삼남매를 뒀는데 큰애를 보냈어요. 그러니까 생활은 쉽게 얘기해서 소식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정말 하기 쉬운데 애들 보통 있어요. 저는 아침 식사를 바나나 하나, 연시 하나. 어이, 바나나 몸무게 몇이야? 그렇게 소식하는데. 나? 어. 몸무게? 어. 67kg. 어, 네. 2배. 너무 뚝뚝해. 살 빼, 5kg만. 5kg 빼래. 이 형주님이자. 네네. 이게 모두가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건강하시고 다 행복하게 보입니다. 너무 여러분들 다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사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저 공자님을 비롯해서 주민들 막 여러 사상가들이 그 한 얘기가 있습니다. 이상 제가 이제 거의 9월에 가까이 했는데 앞에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맨 중년 얘기만 하더라고요. 건강이 살이 아니면 중년 얘기부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정말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저 이 요즘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한 2, 3년 전만 해도 한 10명 전후가 모여있는데 지금 10명이 그냥 될까 말까 그런데 거기에 같이 이렇게 참석하면은 우리가 1년에 이렇게 한번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만나면은 훨씬 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감도 갖고 건강도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부디 좀 같이 이렇게 분기별로 참석하는데 꼭 참석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저는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송추사는 문희진입니다. 나요 뭐 오래 사는 거 뭐 그런 얘기 얼마 없는데 우리 친구들 간에 요즘 너무 오래 사 재수 없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까지 해요. 너무 오래 살라고 뭐 그걸 바둥대지 안된단 말아요. 난 솔직히 얘기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아 조금 일찍 가면 되지. 아니 80일 넘었는데 뭐 그렇게 이거 먹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나 이렇게 사는 거 못잖아요. 아니 이제 80 넘었는데 아 가면 되지 뭐 그래. 가지 마라. 아, 그리고 우리들 나는 지금 여기 지금 네 명이 나와 있으면은 바둑 모임을 매주 화요일 날 합니다. 좋은 거지. 네. 이거 큰 일이에요.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매주 만나서 여섯 명이서 만나는데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거야. 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아 그러고 일찍 가면 되는 거야. 네.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꼴찌네. 노래하려고? 내 뒤에 사람 없잖아. 여기 알았어요. 다른 사람으로 오래. 감사합니다. 찍으라고. 아니 가만히 있어. 내 이름 김홍조 올시다. 아마 이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. 할 걸 잘 안 나. 감사합니다. 오래 사세요. 건강하게. 예, 저 이덕성입니다. 항상 지각하고 늦게 오는 접니다. 제가 여러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
인생을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. 근데 친구들을 만나니까 대학 때 가졌던 생각이 참 흐뭇하게 합니다. 정말 내가 한숨을 다니고 식사를 했는데 정창령의 남자가 당황해서 그래도 환한 얼굴들을 뵙고 내가 참 짜장면 혼자서 감격했습니다. 진짜 위로가시고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오래돼요. 오직하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다. 옷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.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석탄공사를 입사할 때는 괜찮았어요. 그런데 석탄 사람이 이제 감리교 신학계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. 공부하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. 근데 물질의 응답을 안 주세요.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여기 그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이 아마 저기 이런 우리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나도 의사한테 이제 자주 가는데 뭐 온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의사 얘기는 들을 사람이 또 산에 가서 아기를 두수래. 왜 그런 얘기 당시에 하냐 때 늙으면 늙을수록 자기가 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어디 가서 악을 쓰더라도 해내는 거예요. 그래서 스트레스가 덜핀 거예요. 근데 여기 우리 나온 저 교우들은 치매 하나도 없잖아. 얼마나 행복해요. 내가 매주 목요일 우리 저 국권의 그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카메라에 강의를 하는데 거기 한 20명 나오다 하나 둘씩 가더라고. 거기 또 하나 둘씩 치매가 오는 거야. 그래서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원에 간 사람이 세 사람 있고 죽은 사람이 넷이고 지금 컴퓨터에 나오는 사람이 열다섯에서 열여섯밖에 없어. 그러니까 차가 죽어가.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라도 모여서 떠들어대니까 사는 것 같다니.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삼식. 삼식기가 되면 이건 작살나는 거야. 마누라도 작살나고 나도 작살나고.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악을 쓰는 거야.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 그러는데 아, 그건 안 해. 나도 온갖 약 다 먹고 병원 다 다니고 백치를 다 해. 근데 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앓는 거야. 그러니까 다리가 아파도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거지. 여러분이 볼 때 내가 무슨 날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맞춘 거야. 여러분 건강보다 나 더 못해.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내 인생 언제 갈지 모르지만 견디기 위해서 그냥 미친듯이 다니는 것 뿐이요. 아무도 없어. 죽을 때까지 라면 먹을 돈은 있단 말이야. 왜 그걸 만족하는 거야. 1년 전에 그, 내 저기, 여동생이 그 모철병에 걸려 한 1년 고생하다가 3일 전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그 장식에 모셨거든, 사실. 근데 말이야, 이 사람이 말이야, 장식 가가지고 왜 우는지 알아? 내가 보니까 자기가 서글퍼서 우는 거야, 상대방에서. 네. 여러분들 건강 그러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랬는데, 정말 오래오래 사시고, 마누라 먼저 보내지 말고, 마누라 늦게 보내고, 할아버지가 먼저 가야 그 집안이. 마누라 맞죠? 마누라 앞에서 죽는 게 제일 맞아요, 맞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들 내가 보고 우리 저 이혜성 회장이 복이 많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마들 나오셔가지고 건강하게 대화드리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. 어떻게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죠. 뭐 대부분의 화제가 건강이에요. 난 혹시나 정치 문제가 나면 어떡하는데 그건 없이 건강이 좋지요 그냥. 그런 것 같아요. 결국 건강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또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해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을 실천해서 건강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